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정확히는 10개월 전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 내용을 그냥 좀 업데이트하는 내용이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그냥 그 이 1년 동안이에요. 오늘 올해 초반에 어떤 스타트업 투자들이 있었고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가를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추세는 어떤가, 투자는 과연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중기청에서 발표한 건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에 벤처 투자 금액이 2조 1,5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사실 2015년이 피크였고 미국이나 중국은 2016년에 약간 떨어졌었는데요. 한국은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신규 벤처 펀드 조성도 3조가 넘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일단 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벤처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청신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걸 뭐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 재작년에 10월에 저희가 이걸 처음에 10억 이상 투자받은 회사들을 만들었을 때는요. 이 한 8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5년에 작년에 저희가 이걸 제가 발표할 때 10개월 전에 보면은 190개였었는데 이걸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현재는 한 280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리즈 A 한국에서 보면 한 10억 이상의 기관 투자를 받은 이런 스타트업의 숫자는 계속해서 잘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매달 어떻게 좀 1월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면 매달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일단 1월에 그 스타트는 조금 뭐 이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트러스트 어스라고 하는 코인, 그 후드테크 회사죠. 그 회사랑 그 이 핀테크 회사인 파운트가 받아서 237억이었고요.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한 388억이 돼서 작년보다도 약간 작았는데 게임 회사인 그 베이글 코드라는 곳과 그리고 미트박스라는 그 이커머스 회사에 이렇게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 밖에 뭐 밸런스 히어로, 와이랩 뭐 이렇게 투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3월은 작년보다 훨씬 이렇게 컸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가 550억을 이렇게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 디지털 퍼스트라고 광고 회사에서 이렇게 좀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같은 경우는 이 패스트5, 코워킹 스페이스 거기서 받아서 120억, 그리고 뭐 자비스 이런데 작년에 이때 그 우한 형제들하고 비바 리퍼블리카가 토스가 같이 받는 바람에 작년은 1300억,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그 랜딥, 핀테크 회사, 예, 그리고 지그재그라는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그 패션 큐레이션 모바일 앱이 70억을 이렇게 투자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이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아서 오늘이 22일이지만 야놀자가 예, PE한테 투자를 받아서 600억의 좀 큰 투자를 이렇게 받았었고요. MCN 회사인 트레저 헌터가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150억을 이렇게 투자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렇게 투자 유치 금액하고 건수를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지난 3년간의 이런 추이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투자라든지 투자 건수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디에 많이 이렇게 좀 투자가 됐나, 투자를 많이 받은 이런 좀 회사들을 봐도 좀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야놀자, 토스, 트레저 헌트, 베이글 코드, 패스트5, 포잉, 디지털 퍼스트, 랜딧 뭐 대략 이런 순서로 좀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언론에 공개된 이게 플랫폼에 언론에 공개된 이런 데이터를 갖고 비교를 해본 건데요. 1월하고 5월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사실 그 작년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따로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사실 모태 펀드에서 VC들 거를 다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쳐서 한 두 배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로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사실 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뭐 바이오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투자가 많이 되는 곳을 이렇게 보면은 뭐 베이글 코드, 사실 소셜 카지노 게임입니다. 이런 데 투자가 좀 됐고, 핀테크에 지속적으로 뭐 토스라든지 랜딧이라든지 파우트, 또 비트코인 뭐 이런 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커머스에서는 상당히 버티컬한 이커머스 회사들, 뭐 작년 12월에는 마켓컬리 같은 곳에 좀 투자가 됐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코워킹 스페이스 패스트5라든지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 같은데 투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좀 눈길을 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언급하고 가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입니다. 소위.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 새로운 유행어 창조 경제라는 이런 단어를 그 이 4차 산업혁명이 대체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과연 계속 많이 잘 나오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그 바로 얼마 전에 그 니아에서 발표를 한 한국의 주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요. 이게 뭐 사실 100% 잘 정리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보면 여기에서 뭐 뷰노라든지 루닛 같은 곳이 좀 유명하고, 여기 보면 마인즈랩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유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뭐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뭐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뭐 중국 같은 데나 그런 데 보면 막 그 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받는 곳들도 있고 계속해서 막 그 인수가 되고 있고 막 그런 그 뜨거운 시장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뭐 100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받고 크는 그런 곳들은 없고, 시리즈 A 정도 온 그런 회사들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까지 이렇게 받은 그런 회사들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 이 그림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가 사실 이렇게 많을 정도로 그 놀랍게도 많은 이런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은 사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걸 쓰려고 하면서 좀 수소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그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현대, 기아차, 사실상 하는 회사밖에 없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와서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좀 싶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좀 이런 그 창업이 나올까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라이드 쉐어링이라고 하죠.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동남아에 가면은 뭐 그랩도 있고요. 또 뭐 고잭이라는 회사들이, 그리고 중국에는 디디 출신해서 다 그냥 뭐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짜리 유니콘들이 나오는 분야인데, 이 부분도 사실 한국은 현재 카풀 이 규제 안에서 플러스라든지 럭시라든지 티티카카라는 데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정도지, 큰 회사가 아직 그 나오질 못하고, 이 자동차 이 버스를 불러서 하는 그런 그 이 콜버스라는 그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결국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사업 모델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여기서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나마 좀 이런 창업과 투자가 활발한 부분은 핀테크 스타트업 분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로아 인벤션 랩에서 이렇게 집계를 한 건데, 보시면은 2014년 84억이었다가 2015년에 371억으로 이렇게 뜨기 시작을 하다가 2016년에는 거의 1000억이 투자가 됐고요. 올 상반기에 여기에서 그 카카오페이가 투자받은 1000억은 스타트업이 아니라서 뺀 건데요.
그걸 빼고도 거의 벌써 상반기에 1,000억이 투자됐을 정도로 많은 투자가 이렇게 이뤄졌고, 작년에도 제일 많이 받은 곳이 토스였었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P2P 쪽에서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보면 토스가 또 550억을 받으면서 다시 이 핀테크의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고, P2P라든지 뭐 간편결제 뭐 이런 보안인증 다양한 쪽에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 서비스의 그런 언번들링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한국 스타트업에 의해서 은행의 언번들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합니다. 로봇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그 한국의 아카라는 회사가 유지오라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손을 잡고 일본에서 지금 시판 중이고요. 여기를 빼고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뜨이는 그런 스타트업은 그다지 없는 것 같고, VR, AR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굉장히 뜨거웠다가 올해는 많이 이런 분위기가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 좀 이 식으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새로운 큰 투자를 받은 회사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보면 킥스타터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얻는 데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 삼성 C랩 출신으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리즈 B 이상으로 좀 큰 회사로 성장할 만한 회사들은 아직은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B2B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초기 투자들은 조금 이뤄지고 있고, 시리즈 B 정도로 해서 한 50억 이상 투자를 받은 뭐 이 토스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지만, 역시 이 분야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막혀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커버한 건 아닌데요. 예,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화제의 스타트업은 그냥 제 마음대로 세 군데를 선정해 본 건데, ST 유니타스가 사실 상당히 올 초에 놀라게 한 게 이 프린스턴 리뷰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역사 깊은 이런 그 회사를 인수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보면은 뭐 토스는 사실 빠뜨릴 수가 없는 게 토스만큼 빠르게 이렇게 급성장을 한 회사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 다운로드 이상인데요. 이게 3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대학생 층에서 보면은 그 압도적인 이런 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젊은 층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그 서비스가 되면서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오히려 그냥 앞서가는, 더 빠르게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금융 그 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스마트 스터디의 핑크퐁이 굉장한 사실 인기를 끌어서 이 포로로의 인기를 제칠 기세라서 이 회사도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엑시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업데이트할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을 보면은 그 22건 정도로 플랫폼에서 이렇게 집계를 했고요. 사실 뭐 정밀하게 보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비중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제가 이걸 하면서 깜빡 그 빼놓은 게 있는데요. SK플래닛이 헬로네이처 인수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동원이 더 반찬을 인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마 비슷하게 200억 규모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인수 같은 데 있는 게 그 이커머스 쪽이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카카오의 그 김기사 인수가 제일 유명한, 일반인들도 사실 알만한 그거는 저게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이 인수한 것은 파이브락스가 탭조이에 인수된 게 유일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는 거고, IPO는 작은 IPO들은 많이 있었는데 ICT 분야에서 7년 이하의 업력 기업으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한 3개 정도밖에 없고요. 이 3개사가 대략 보면은 그 한 1,000억이 좀 넘는 정도의 그런 마켓캡으로 지금 올라 있어서 아주 아주 큰 그런 엑시 사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VC 중에서는 뭐 세 군데만 꼽아봤는데 한 판투파, 스마일게이트, SBI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핫투파의 성장이 상당히 좀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핫투파는 그 한국 VC로서는 좀 보기 드물게 해외의 그런 유니콘 스타트업, DD 추싱이라든지 미국의 소파이 같은 핀테크 유니콘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그런 행보가 상당히 이렇게 주목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따 또 듣게 되겠지만 삼성 C랩이 사실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C랩을 통해서 나온 그 프로젝트 팀들이 지금 뭐 160몇 개가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 롯데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펀드도 300억 규모로 지금 새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하나도 계속해서 이런 그 공간 자체를 그 늘려가고 있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 쪽에 뛰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히 하고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네이버하고 라인의 경영층이 굉장히 열심히 그런 그 스타트업들을 한국 외에 글로벌하게 이렇게 만나고 있고, 프랑스 쪽에서도 코렐리아 캐피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서도 많은 앞으로 투자와 또 인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아서 이 질문을 이렇게 넣어놨었는데요. 예, 이건 뭐 이제 다 아시죠? 벤처중기부가 어쨌든 출범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자체는 계속해서 이 상당히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좀 토론을 하고 해보고 싶은 이런 도전 과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첨단, 이런 우리도 기술 스타트업을 많이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 저희가 토론을 할 예정이지만, 엑싯, 특히 M&A를 어떻게 하면 활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이라든지, 뭐, 대학 이야기, 그리고 투자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좀 민간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이 어떻게 글로벌하게 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이런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